빈대바, 허공에 빈대바를 하는 거라, 자,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면은 유압이 올라옵니다. 올랐을 때나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.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굉장히 레버가, 기존보다는 이 뻑뻑한 것보다는 조금 가볍고, 그 다음에 레버가 부드러워진단 말이지요. 그러고 동작도, 이 동작 자체도 아무래도 얘가 지금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동작 자체가 조금 오다가 우리가 붐뜬 현상이라고 합니까? 그런 것도 좀 많이 없어지고, 그리고 우리 특히 나라시 이거 작업할 때도 그렇게 힘을 갖다가 손목에 막 힘을 막 주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.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. 그리고 주행할 때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포크레인을 초월한 적이 하나 있지요. 따먹었다 보는 거. 이걸 달면은 주행을 할 때 파워가 조금 올라갑니다. 예, 이제 그렇다고 뭐 팍 올라가는 건 아닌데 조금 차이 난다는 거. 그리고 이 기름 차이도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. 이거는 제가 이게 이제 제가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제 소개를 해갖고 다신 분들은 예,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거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. 이 부삿기를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볼보 같은 경우는 아마 세차 때 처음 타시는 분들은 레버가 굉장히 무거워요. 이 무겁기 때문에 얘가 무겁기 때문에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다 이 말이지. 그 상태 그런데 이걸 달면은 이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상태하고 똑같아집니다. 그럼 저기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가볍다 이 말이죠. 예. 거기다가 요 밑에 있는 이 스프링, 작용 스프링만 바꿔버리면은 완전히 막 우리가 말하는 공짜배기. 예. 그렇게 된다는 거. 이게 밑에 작용 그 스프링을 이거 전압 안정기 안 달고 그 스프링을 바꾸면은 물 레버는 가벼워져요. 레버는 가벼워지는데 동작하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말이죠. 동작은 똑같습니다. 레버만 가볍다 보이지. 근데 동작 얘는 이것도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동작 자체도 부드러워진다. 부드럽고 그 다음에 좀 이 스피드가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스피드가 조금 더 잘 납니다.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좌우지간 또 좋은 거는 이 지금 보면은 이 카메라가 해상도가 이 지금 요 카메라 이게 핸드폰 때문에 이러시는데 카메라 해상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놉니다.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이 볼보의 이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그렇게 썩 그리 좋다고는 못 하는데 처음 달기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. 그렇게 보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다른 기능들도 이 쉽게 말하면은 조금 더 좋아진다 이 말이지요. 그래서 이거는 달기 전하고 달기 후하고는 어떤 사람들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틀리기 때문에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고, 이거는 제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차종을 여러 가지 타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추천해주는 거니까요. 이거 한번 해가지고, 이 작업하는 데에 현장 가고 정밀도 있는 작업하는 데 가가지고, 눈치 안 보고, 과감하게 작업할 수 있는 이 전압 안정기 제가 추천을 해줍니다. 이상입니다.